남성들 대상의 어떤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부인도 들으시고, 들으시면 이제 남편의 이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건데, 뭐, 정력 강화나, 특히 이제 그 말은 신장 기운이 이제 좋아져야, 강화가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신장 기운 강화 건강법이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남자들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그 다른 주제보다는요 정력에 대해서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뭐 스포츠 신문이라든지 보면은 남성용의 대부분의 그 약품이나 기계들은 다 이쪽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포커스가 그만큼 남자들이 대부분 이것에 대해서 좀 그 가장 뭐 좀 여성과 다르게 그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보는데, 그 정력을 좋아지게 하는 여러 가지 제품이나 내용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정력이 좋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제품들이 산재되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하기도 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도리어 건강이 나빠지면서 도리어 근력이 약해지는 쪽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정력을 강화시킨다는 데 대해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정력은 이제 부부관계의 어떤 지속성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발기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보통 남자분들은 뭐 자고 일어났을 때 이렇게 발기가 되어지면 이제 건강하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으니까 피곤할 때는 그런 부분이 안 되고요. 그리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는데, 대부분의 지금 제가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알려져 있는 모든 제품들은 약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약효가, 식품의 약효가 일시적으로 그쪽을 강해지게 하는 제품이 다 태반이라는 거죠. 그런 제품들은 뭐, 약으로 치면은 비약으로 같은 걸 거고요. 음식으로 치면은 뭐 누가 어떤 뿌리가 좋니 하면서 뭘 먹는다든지 그런데 그거는 대부분 일시적으로 그 비아그라나 이런 제품의 특징은요 일시적으로 혈류의 흐름을 강화시켜서 그거를 성기로 혈액의 순환을 확 돌려서 예, 발기를 엄청 강하게 만드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아 이거 좋구나 해서 계속 먹는데 그 예를 들어서 약이 먹음으로 인해서 문제는 신장이 같이 좋아지면 되는데 그 방식이 신장 기운이 좋아지면서 이게 강해지는 방식이면은 그거는 계속 가야 될 지향해야 될 좋은 방식인데 그러지 않고 도리어 신장 기운을 약화시키면서 그렇게 가는 예를 들어서 비아그라 같은 거는 약이니까 제가 보기에 약화를 시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순간에 대해서 활기를 좋게 하는 맛은 그 맛으로 치면요 신맛의 음식이 좋아집니다. 신맛. 신맛의 음식은 장 기능을 좋게 하고요. 혈류를 좋게 해가지고 예, 이게 근육입니다. 성기가 근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 기능이 좋아지면요. 이렇게 좋아지게 되겠거든요. 그래서 음식상으로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혈액순환을 확 좋게 만들어서 가려면 아마 쓴맛의 음식들이 아마 그거를 강화시키는 걸 거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은 제품에는 그런 시고 이런 부분이 있는 약성에 있는 제품들이 대부분일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는데 또 고기 같은 거 약성이 있다든지 고기는 먹으면 바로 힘을 주는 게 고기거든요. 힘을 줍니다. 그래서 먹으면은 기운이 나서 그날 잘 되고 그래서 옛날에 보면 단백질이 풍부한 뭐 누에라든지 예, 번데기라든지, 뭐, 이런 스타일의 어떤, 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당연히, 그, 고기입니다. 고기들은 먹으면은, 그때그때 막 물건을 잘 들듯이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좋아지는데, 근데 그런 거를 계속 먹으면은, 도리어 신장 기운이 약해지는 거죠. 몸이 건강해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드시는 거는 좋은데,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그걸 뭐, 정력을 강화시키는 근본적인 방법으로서, 제가 유지, 특히 나이가 있으실 때 계속해서 내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그걸 유지, 관리하고 저 성을 즐기고 하고 싶을 때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가장 지속성을 가지고 기운을 좋게 하는 음식은 황제냉이에도 되어 있지만 곡식이거든요. 곡식이
기운을 좋아지게 하고 근본적으로 신장 기운을 좋게 만들므로 인해서 내가 정력이 이전처럼 유지되고 아니면 더 좋아지가지고 안정적으로 항상 쉬움이 있는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곡식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렇다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곡식을 드시진 않죠. 뭐 정력제라고 하면은 다른 어떤 약성의 제품으로 가는데 그거는 기운을 좋게 하지 않고 다 일시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과일, 야채, 그러니까 혹시 드시는 게 뿌리 종류의 제품이라든지 뭐 잎이나 뭐 열매나 이런 것들은요 일시적으로 이것들을 좋아지게 할 뿐이지 일시성을 가지고요 지속성을 가지지 않고 건강을 강력하게 좋아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시적 강화가 아닌 제가 이제 결론은요 근본적 기운 강화는 곡식 위주의 생식을 드시면은 좋아집니다. 제가 이제 가장 보약이라고 했던 제품이 저는 곡식 위주의 생식입니다. 가장 보약은요 그랬듯이 이 근본적인 기운을 강화하는 건 곡식 위주의 생식이고 그 중에 신장의 기운을 좋게 하는 거는요 콩입니다. 콩. 그래서 가장 신장이 진짜 좋아지고 싶고 정력이 좋아지고 싶어 가지고요 하시는 분은 돈을 안 드리고 가라면 얘가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식초콩입니다. 검은 콩을 하든지 석청이라고 안에가 파란 빛을 띠는 그런 콩 내지는 약콩이 가장 좋다거든요. 약콩 국내에요. 시커먼 작은 진우니콩 있습니다. 이거를 식초에 담궈서 식초콩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장기적으로 그냥 식사 때 꾸준히 복용을 해주는 방법이 아까 이 지속적으로 제가 요번 한 달이 아니라 제가 계속해서 지속성을 가지고 한 달, 두 달, 세 달 하면요 그게 좋아지게 갈 수 있는 방식은 콩이고요 간을 좋게 하는 방법은 팥입니다. 팥. 예. 그래서 일단은 맞는데 이거보다는 일단은 콩이 가장 정력제에 좋은 제품은 콩입니다. 그러니까 곡식 위주의 생식이 근본적으로 다 육장육부를 좋게 하는 생식을 좀 드시면서 지속적으로요 기운관리를 그리고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 정력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죠. 건강이 나빠지시면은 정력이 절대 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은 오행으로 치면요 목화토금수라고 해서 신장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장부가 좋아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이 좋아지려면은 다른 모든 장부가 같이 좋아지면서 신장이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신장만 좋아질 수 없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하는 게 또 정력이 좋아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살려고 뭔가를 먹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지내는 부분을 뭐 이미 하늘건강법에는 카페에는 이미 올려져 있으니까 보시고 개선을 해서 건강관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력도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기운 관리를 했을 때 신장이 좋아졌을 때 특히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여성분이 남성에게 이제 그 남편에게 관리를 한다고 보약을 주신다든지 뭐 본인이 이제 드실다든지 할 때 이제 중심에 잡아야 될 게 기운이 정말 좋아진다를 알 수 있는 그거는 이렇게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한 달 내지 두 달 내에 왜냐하면 지속성인 거는 내가 세네 달을 지나고 여섯 달이 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모를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신장방광이 나빠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변이 가늘어지고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고 남자분의 경우에 예 여성분의 경우에는 자궁이라든지 뭐 난소에 문제가 오고 뭐 생리불순이 있고 뭐 생리통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인데 이 똑같이 그런 부분 음식을 가지고 이것이 완화가 되고 머리카락은 뚫고져야 되고요 소변은 굵어져야 되고 전립선은 치유가 되고 이것이 좋아지면서 갈 때 가신다면은 정력이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뭐 소변을 관찰 잘 하시고 뭔가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소변이 항상 시원하게 계속 잘 나와지는 음식이어야만이 좋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그것을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혹시 머리카락이 얇아지는 분은요 꼭 머리카락을 확인을 하십시오. 매일 이렇게 만지는 습관을 가지셔가지고 머리카락을 만져보시고 머리카락이 내가
두께하고, 보통은 앞머리가 많이 빠지고 뒤는 꼭 두껍습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앞머리와 뒷머리를 만져셔가지고 앞머리가 항상 유지가 되게 내가 관리를 잘한다는 건요. 신장 기운이 엄청나게 좋은 거거든요. 왜냐면은 머리카락은 신장에서 신장이 기운이 있어야 머리카락으로 기를 보냅니다. 이 머리카락이라는 거는. 신장의 기가 여유가 넘쳐야만이 머리카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나 머리카락이 빠지고 있다는 사람은요. 신장의 기운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몸속에서 신장이 자기 기운을 쓰는데도 한계에 부딪힌 거죠. 그래서 머리카락에 영향을 줄 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음식을 먹었습니다. 본인이 뭔가를 음식을 예를 들어서 콩이 아닌 보조식품을 어떤 건강식품을 먹었던 그런데 그것이 2개월 내지 3개월이 지나면서 그게 정말로 기운을 좋게 하고 정력을 좋아지게 하는 근본적인 제품이라면은 머리카락이 굵어진다는 거죠. 제 말은. 왜냐면 기운이 넘쳐가지고 머리카락이 굵어진다는데 그런데 도리어 머리카락이 얇아지면서 단순하게 정력만 좋아지고 활기만 되고 이런 제품은요. 그걸 계속 하시다 보면은 도리어 내가 이불로 기운은 약한데 성적인 어떤 호르몬을 조절했다든지 괜히 더 내가 가신을 하잖아요. 많이 사용하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일생 한 두세 달 지내다 보면 완전 신장 기운이 더 바닥이 나서 이후에는 이렇게 저는 절곤 성관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운이 탕진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므로 꼭 기억하실 거는 내 기운이 얘도 신장 기운이 좋아지면 몸 전체적인 기운이 좋아지면서 머리카락이 혹시 얇아진 사람들은 머리카락을 꼭 확인을 하시고 머리카락이 굵어지는 그래서 제가 해보면은 콩이라든지 오행에서 어떤 제품들 중에 짠맛의 수의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짠맛의 음식은 하늘건강법 카페에 가보시면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해조류도 있고 소금도 있고 마, 다시마 뭐 그 다음에 마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삼도 신맛 속하는데 곡식은 유일하게 콩뿐이지만 나머지 해조류도 그런 종류의 짠맛의 음식을 참 잘 드시면서 신장 기운을 좋게 해서 머리카락을 개선되게 발라서 개선되는 게 아니고 속에서 먹었는데 저희 머리카락이 개선이 될 수 있으면은 저는 근본적으로 신장 기운이 좋아지고 건강 관리를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 특히 남자분이 왔을 때 머리를 봅니다. 먼저 머리카락을. 그래서 머리카락이 얇으시는데 자기가 기운이 좋대요. 그거는 옛날 보다 기운이 약해진 거고 지금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기운이 좋을지 모르는데 계속해서 몸의 기운이 고갈되고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 이렇게 머리카락을 굵게 만들면서 살려고 하지 하거든요. 생활을 해도. 그래서 무리를 내서 머리카락이 얇아지면 더 많이 먹는다든지 쉰다든지 그래서 머리카락을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올바른 어떤 정력 강화는 지속성을 잇는 방법에 일시적인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걸 하지 마시고 일시적인 것대로 필요할 때는 사용하셔도 되는데 그게 건강을 해치지 않는 것이면서 이런 신장방광의 나쁜 증상들이 좋아지게 하면서 머리카락도 두꺼워지게 할 수 있는 윤택하고 머리카락이 이렇게 기운이 나고 그런 방식을 찾으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막힌 기혈을 뚫어줘도 기운이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하늘건강 배지압법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하늘건강 배지압법을 실천하시면은 기운이 정력이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기혈이 확 돌면서요. 아마 전립선 부분도 그렇고 기운도 좋아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건강 그 카페에서 그 하늘건강 배지압법을 한번 보셔서 실천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한번 꾸준하게 실천을 하시고 신장방광을 좋아하게 하는 짠맛의 음식을 잘 드시고 곡식 위주의 생식을 드시면서 전체적인 건강 관리를 하시면은 아마 본인이 원하던 정력과 기운과 이렇게 건강도 같이 찾을 겁니다.